부전 기도원을 인수한 울산 세계로 교회가 5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 세계로 기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고신 울산 남부노회 노회장 김민성 목사는 세계로 교회가 영성을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산과 울산 경남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는 그런 기도원으로. 세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계로 기도원은 개원 기념 노숙인 회복을 위한 사랑나라 31차 수련회와 매주 목요 성령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